의료 파업 협상 타결됐지만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양측에서 이제 서명까지 한 상황인데 먼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합의문 서명식 때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그런 합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측이 지금 합의를 했는데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합의된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합의문은 한 5개인데요. 예. 일단 1번 가장 중요한 거죠. 코로나19 네. 안정화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 여기서 이제 관련 논의라는 거는 네. 일종의 이제 공공의료기관 의사소 확충이라는 의사들이 가장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완전히 정책을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중지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2번, 3번, 4번 어떻게 보면 좀 2번, 3번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의료의 질 개선위원 예산 확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위원 방안,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 거고, 4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뭐, 일종의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상호 공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저 5번은 이제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의협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완벽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복지부는 이 원래 정책을 관철시키고 싶었을 거고 의협은 완전 철회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서 타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는 건 상대에게 굴종을 요구하는 거지 합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조금씩 그래도 양보를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의협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동안 파업을 해왔던 건데 교수님 뭐 원래 질병관리본부장 지내셨고요. 지금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시니까 뭐 양쪽을 또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상황을 어떻습니까? 이 합의안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뭐 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상당 부분 이제 해소시켰다 네, 그렇게 네. 보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의사들 예. 전공협회에서 좀 반발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전혀 여기에 채택되지 않았다.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곤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상황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환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현재 의료계와 또 이 정치권에서 이 정도의 합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전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의사협회와 여당의 민주당 간의 합의문과 서명식은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추가로 의사협회가 정부, 보건복지부와 또 합의안을 마련해서 서명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 서명식 자체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거는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협회 방금 전에 화면을 잠시 보셨지만 예? 전공의협회 측에서는 아니 의사협회가 우리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표 창구도 아니고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문이 만들어졌다.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전공의협회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에게 내 권한을 모두 위임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의사협회라는 것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의사들의 이익 강요를 대변하는 협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회원들이 이 최대집 협회장을 선출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의사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관련된 어떤 정부와의 협상이 붙었을 때 그 협상의 대표권은 의사협회장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의사협회장이 정부 측과 합의를 해왔으면
이건 전공의협회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다로 따라야지 우리 의견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전공의협회의 어떤 그 좀 목소리를 들어주던 국민들까지도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최재재 의사협회장의 저 협상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전 교수님도 어떻게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전공의들이 내부 반발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좀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네, 뭐 사실 지금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부분들은 이 합의문에 그 거론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의료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현안들을 이번 기회에 뭐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겠다. 네.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 여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대집 대한의료협회 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 해동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파업을 철회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의료계 현장 복귀 언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 게 김태현 변호사님 이낙연 대표로서는 취임 후 사실상의 첫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양쪽의 갈등을 조율한 것. 그런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뭐 대통령을 무시한 거냐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대통령의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이 그 의사들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좀 미친 적 좀 있고 그런데 예. 합의가 됐으니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냐라는 어떤 열성 당원들의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정에 물러나라는 뭐냐면 한정의 보건복지위원장이 여당 중진위원인데 사실 합의의 물꼬를 튼 건 한정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파업을 처리하며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합의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한번 예.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일방 처리는 안 하겠다는 의사를 저 펼치면서 예. 최대집 의사협회장과의 어떤 협상을 물꼬를 텄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협상에 공이 있는 사람이 저는 한정희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예. 대표와 마찬가지로요. 자, 180석 몰아도 왜 자꾸 타협하라요? 이런 저 말들도 있습니다. 뭐 열성 지지 당원, 열성 지지하는 열성 당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는 왜 하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정치의 본질은 뭐죠?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 사태에서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의사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덜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양측이 출구없이 충돌해요. 이걸 푸는 게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 정치를 누가 하는 거죠? 집권 여당이 하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양쪽을 좀 양보하게 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가장 큰 파업이 철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민주노총 강하게 저항을 했었고 예. 당시에 철도공사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그거를 풀어낸 게 누구냐면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예, 예. 당시에 이제 차기 대선주자 1위였었습니다. 그걸 풀고 나서 김무성 대표도 친박 강성 지지자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아니 네. 청와대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걸 만약 합의를 하느냐. 예. 하지만 결국 김무성 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들 중에 한두 개 꼽으라고 그러면 철도파업 해결한 거 누구나 꼽거든요. 왜?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해소하는 거니까. 이번에 예. 한정의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도 과연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의 당원들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의사들의 집단 파업 휴진 사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 논란이 된 바 있죠. 사실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폭풍이 거세고 청와대도 물론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전 교수님 보시기에 저 글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의료진의 대부분이 간호사였다. 네. 이런 표현은 지금 파업을 해왔던 의사들에 대한 간접적인 좀 비난 뭐 이런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편가리를 하는 거냐 이런 또 의견들이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께서 저런 SNS에 글을 올리실 때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즉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예. 네. 일단 저 SNS 글이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가 해명을 내놓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비서관이 썼다.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뭐 비서관이 썼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건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SNS에 저 메시지가 올라갔으면 그 실제로 그 워딩을 누가 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와는 중요하지 않게 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가 누구이냐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자 이거는 빨간색이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썼다 하더라도 그걸 읽는 사람들이 저건 파란색인데 라고 읽으면 그 메시지는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 공인의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간호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을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굳이 뭐 의사들을 비하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비판하려고 하지만 지금 의사들과 보건복지부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건 의사들을 오히려 자극해서 지나가던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정치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내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결정적 오판을 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안 좋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좀 체크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냐 안 했냐 이 논란에 좀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에요. 네. 그 전직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에 2018년 5월에 직접 써서 올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현재 시스템은 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말이 바뀌기도 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쓰고 안 쓰고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의 SNS를 보면 이게 직접 쓰셨을까 아니면 비서관실이 쓰셨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나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뭐 그래도 뭐 오늘 사실은 저 고민정 의원의 저 인터뷰를 저도 우연히 출근길에 들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정 의원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예. 이해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뭐 대통령이 쓰신다는 건지 안 쓰신다는 건지 뭐 쓴다는 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하다는 건지 예. 뭐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시건 아니면 저 기획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 대신 작성해주건 작성해준 건 대통령의 마지막 결재와 고충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간 메시지라면 대통령의 얼굴 아래 대통령 이름 아래 개인 SNS를 통해서 나간 메시지라면 그건 모두 다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일단 내부 반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해서 최종 성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SNS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